네, 수급의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주요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는 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 전기의 이슈는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MLCC 수요는 안정되고 있는 건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전기 오늘의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만 주, 그러니까 90만 주,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된게 어제 좀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려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터졌어요. 예.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좀 나온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장 종가까지 좀더 밀리는지 차익매물이 나오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것 같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래원 측에서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아침 상황에서도 외국계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보면서 여기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게 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요 현재 삼성전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도 꾸준한데 이거는 조금 인덱스 매매 측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삼성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IT의 호황과 뒤를 이어서 MLCC의 호황이 좀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IT 종목들이 같이 가면서 삼성전기가 오늘 좀더 눈에 띄는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소식들에 보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신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그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6일에 국내 출시 확정이 됐고요. 이거는 뭐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의 폴드가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형태로.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함께 나오면서 MLCC 쪽에서의 수요의 확대 기대감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크게 사업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판 사업부 빼고요. 모듈 솔루션하고 컴포넌트 솔루션인데 컴포넌트 쪽이 바로 MLCC인데 이쪽의 매출과 수익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더 제대로 살아나야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흐름인데 2017년이 아주 좋았고요. 2018년이 조금 주춤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에 보면 오히려 모듈 쪽에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MLCC 쪽의 부진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계가 있죠. 비중이 어느 정도 MLCC 쪽으로 많이 비중이 차 있기 때문에 MLCC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쪽에서의 소식들을 보면은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가 고루고루 지금 사업부의 현재 실적의 개선 상황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MLCC 부분에선 투자적인 측면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의 전환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단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외형 성장은 MLCC 쪽에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해소 과정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움직임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IT 자갈 때 삼성전기도 잘 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함께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자, 증권사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IBK 투자증권부터 한번 살펴볼까? 여기서는 일단 여러 측면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개선세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강하지 않은 계절성 이래서요. MLCC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3분기 실적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금융 투자가 오늘 상당히 좀 오늘 주가에는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MLCC의 흐름이
안정권에 진입했다. 여러 흐름에서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요 외형 성장도 MLCC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기대감대로 MLCC 쪽에서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급의 수상탄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